네,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L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하락장 예상하며 이녹스 첨단 소재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교보증권의 서영관 차장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인텔리안 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펄어뷰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N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다시 코스피가 2,500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500선이라는 것에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조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매번 나오는 얘기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은행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역시 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나타나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뭐 베이비 스텝이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물가가 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0선은 뭐 중간에 좀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국 증시에서 좀 대형주들은 좀 혼조세를 좀 보였고 좀 개별주 장세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와는 좀 반대의 급부로서 조금 하락 개수가 좀 늘어나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의 뭐 직접적인 뭐 종목들의 영향을 미치는 흐름들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서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좀 종목 실적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500선 진입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단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5월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열렸습니다. 5월 장에 대해서는 좀 뭐 기대 반, 뭐 우려 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보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삼성전자에 다소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5월 첫 거래일에는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 종목들도 이제 동반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우리 시장을 좀 사는 모습들이 어제 좀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동시 순매수를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장 후반은 벌써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에 마감된 것들이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CPI 지표가 이제 3.7% 정도 나와서 4월 CPI가 3.7%였거든요. 그래서 4% 이하로 좀 드디어 떨어진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뉴욕 수지가 14개월 연속 그 적자가 나타나면서 환율도 지금 강세는 있지만은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것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엔터처럼 요 1분기 호실적이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 매수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기조가 FOMC 이후로 이어질지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종목적 장세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시장 지수 자체를 들어올지 여부는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런 기조에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망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공업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단 회사로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시트류든가 뭐 그다음에 안레스트 쪽에 대한 헤드레스트 쪽을 좀 생산을 하는 매장재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기아 실적 개선과 함께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부분의 수요차가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와 실적이 좀 동조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좀 눌림목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600원 이하권에서 8,500원 언저리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서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우회가 만 원까지도 좀 중장기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좀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서 현대공업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공업, 현대차와 기아 실적의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8,600원 이하권에서는 뭐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일시적으로 좀 눌림이 이어진다 하면 기술적으로 좀 8,000원대에는 좀 살짝 이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목표가는 좀 만 원 자리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고점 형성이 만 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물량 테스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이나 매매를 하실 때 외국인 수급과 좀 동조하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공업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LS 좀 말씀드리겠고요. LS 자체는 이제 지주사인데 이게 이 회사가 이제 비상장 자회사나 상장 자회사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장 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90% 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상장사 같은 경우도 뭐 LS 일렉트로닉, 뭐 LS 전선 등에서 뭐 40%의 지분이 넘는데 지금 이 LS의 투자 포인트는 어쨌든 LS LMM인 것 같고요. LS LMM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100%인데 올해 매출이 50% 이상 성장, 영업이익도 50% 이상 성장이 좀 예상이 돼서 이걸 주목해봐야 되는데 LS LMM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반도체형 고순도 황산 사업 부분이 있고 또 대련 사업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LS LMM의 M&M의 그 자회사인 토리컴이 그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에 들어가는 이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데 연 생산 목표가 24만 톤을 좀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 부분 1위가 고려 아연의 그 자회사 캠코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연간 10만 톤입니다. 거기에 거의 2.4배 정도의 생산 캐파를 그 LS M&M 자회사 토리컴이 지금 그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랑 그 고려 아연을 비교했을 경우에 LS M&M의 어떤 가치가 5조 원에 목표를 한다 이런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3년 정도 되면은 막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주 매출을 30%까지는 안 할 것 같고 한 15% 정도로 예상되는 게 워낙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지금 79%밖에 안 되거든요. 순이익도 작년에 3,700억 정도 나와서 뭐 이게 이 공모 자금을 가지고 아마 그 LS 자체가 아마 무찰 경영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재무 구조 좋을 것 같고요. 그 LS LMM 자체가 작년에 매출이 그 1조 9천억이고 영업이익이 5,143억 정도 나왔는데 워낙 실적도 좋고 지금 최근에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LS 같은 주가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중인데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와서 지금 기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LS LMM 말고도 LS 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조 8천억이고 그 풍력 발전용 회사 케이블 수주로 인해서 지금 마진이 꾸준한 개선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매출도 6조 6천억에 영업이 2,195억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LS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91.28%에 입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LS 전선 같은 경우도 그 동사 이제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 송배선 그 전선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인프라든가 뭐 2차전지 그 전기차 이런 사업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그 실적 모멘텀은 같이 붙어 있고 LS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매출이 25조 7천억에 영업이 9.8배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PBR이 0.65배 정도인데 원래 이제 성장이 좀 멈춰져 있던 기업이 성장 모멘텀이 붙게 되면은
PBR을 한 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PBR 0.65배 정도니까 대략 한 배까지를 업사이드 주게 되면은 대략 13만 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눌린다고 보고 2차 전지 섹터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라고까지 있다고 봐서 9만 원 이하 21선 정도 될 겁니다. 8만 9천 원 정도가 21선 정도 되는데 9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9만 원 아래에서 매수할 것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